야, 너네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 소개 너희가 해봐. 너는, 너희는, 너희는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이야? 어? 시끄러운 가족이야? 콘수리 오남매를 소개합니다. 황반장 1호, 황금돼지 2호, 찡찡공주 3호, 새침대기 4호, 목포대장 5호. 아직 단잠에 빠져 있는 아이들. 오남매 평화로운 아침 풍경입니다. 정민아, 정민아 학교 가야 돼. 지연아 학교 가야 돼. 일어나. 하나 둘 아이들이 일어나면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야, 밥 먹을 사람. 밥 먹을 사람. 밥. 빵. 빵. 첫째, 둘째, 셋째 먼저 1차적으로 보내고 넷째, 다섯째 2차적으로 보내고. 저희는 지금 출근을 두 번이나 해야 돼요. 방학을 맞아 돌봄 교실에 가야 하는 둘째와 셋째부터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아이고, 실례했네요. 엄마가 아침을 만드는 동안 알아서 척척 준비하는 오남매. 옹기종기 둘러앉은 식탁 위로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너네 오늘 엄마한테 뭐 할 건지 한 가지 얘기해서 오늘 하루 끝나기 전에 그거 하나는 좀 해. 너 오늘 하루 뭐 할 거야? 잘 생각해보 얘기해. 너 엄마 분명 끝나면 물어볼 거야. 방학을 또 옛날같이 그래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혜빈이 일 났다. 일 나면 안 되는데. 혜빈이 좀 이따 먹을 거야. 좀 이따가. 음식 냄새에 잠에서 깬 먹보 대장까지. 오남매 기상 완료네요. 1호 황정민, 2호 황지연, 3호 황태경, 4호 황윤경, 그 다음에 5호 황혜빈입니다. 네, 황두부어린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남매의 엄마 전인옥 씨. 너 오늘 뭐 할 거야? 엄마는 여유 부릴 틈이 없습니다. 너 빨리 잠바 입어. 너 왜 너무 여유롭다 야. 너 지금 마음 급한데 엄마는. 뭐 이렇게 시간이 차량 스쿨버스 놓치면 항상 제가 데려다 주는데 그친 저희는 제가 데려다 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시간적인 게 조금 많이 촉박해서 스쿨버스 놓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민아, 혜빈이하고 윤경이 챙겨. 그리고 너 엄마 갔다 올 동안 이불 개고 있고. 아침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인옥 씨. 오늘도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일찍부터 움직인 엄마 덕분에 다행히 지각을 면한 아이들. 마음 졸였던 엄마도 이제야 한숨 돌립니다. 야, 씻는 게 됐습니까? 막 모자 뒤집어 쓰고 막 모자 쓰고 그냥 막까지. 애 다섯 놈이서 여자애길 포기했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거울 볼 때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이래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 잡는데 애들 재우고 나면 같이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들어 있고 어느 순간 깜짝 놀래고 일나 보면 또 애들 아침 차릴 때고. 엄마가 없는 사이 아이들은 잘 있었을까요? 어디 있어요? 아이고, 누군가 여보? 사고를 친 모양이네요. 어디 약사했어? 여기. 아, 혜빈이가 했나? 아니에요. 네가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누가 했어? 윤경이 네가 했어? 야, 황윤경이 씨, 여기다 하면 돼야 한대.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도 팬을 들었습니다. 서봐, 차렷. 한번 키 한번 재보자. 차렷 해봐. 여기 키 한번 재보자. 혜빈이 어디까지 오는가. 윤경이 따라잡는 거 한번. 윤경이 낙서했는데 한번 보자. 또 머리 똑바로 해야지.
엄마 보고. 따라라라라따 짠. 봐봐. 야, 혜빈아. 이거 봐. 근데 이만큼 컸다. 연희 씨 말 컸네, 진짜. 5번. 이거 봐. 밥을 많이 먹으니까 야, 곧 있으면 따라잡겠다. 저희는 이거는 진짜 안 빼먹고 그때그때 체크하는 것 같아. 이사 갈 때 되면 이거 벽지 떼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 이거. 1번. 아이들 잘하는 건 눈 깜짝할 사이라죠. 잠깐의 소동 끝에 우호도 어린이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야, 윤경아 빨리 와. 황윤경 빨리 와. 조급한 엄마 빨리 마음은 빨리 놀라시고 넷째 윤경이는 어리광만 부리네요. 힘들다고. 힘들다고. 일어나. 딸 부잣집인 오남매네. 덕분에 막내 혜빈이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데요. 아까 전에 낙서 혜빈이가 ABCD 했어? 그럼 누가 했어? 어? 근데 막내가 네. 아들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어요? 지금도 어디 나가면 핑크색 입어도 아들인 줄. 다 아들인 줄. 치마 입어도 누나 거 입었구나 이래요. 누나 거 입었네 이러면서. 얘 누구야? 엘다. 이래도 나는. 분홍색과 치마를 아니, 좋아하는 나는. 공주님이랍니다. 안나. 얘는? 한혜빈. 얘는 누구야? 또다시 시작된 달리기. 아이가 많다 보니 모든 일이 배가 되는 건 당연한 일겠죠. 오남매 엄마로 살면서 인옥 씨는 자연스레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네. 저 지금 방 따뜻하잖아요. 저기 이불 안에 쏙 들어가갖고 죽은 시체처럼 대자로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게 저 소원이에요. 하루 종일 애들 올 때까지.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집안일. 두 대 세탁기에서 끊임없이 빨래가 쏟아집니다. 정민아, 좀 나머지 줬거나. 하나, 둘. 빨래를 꺼내놓으니 어느새 산처럼 쌓였네요. 혜민아 일로 옮겨놔. 이게 하루거든요. 이 하루가 이만큼 돼요. 만약에 하루라도 빨래를 안 하면 지금 이 빨래의 두 배가 있게 되니까 집에 막 빨래 어쩐지 너무 피곤해갖고 빨래 안 들고 잔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폭발합니다. 발 디딜 공간이 없습니다. 발 디딜 공간이. 엄마 해볼래라. 아유, 집에 오른 게 없다. 우리 집에 지금 하도 혜빈이 막내가 여기에 매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유, 빨래 하다가 보면 이거 있잖아. 이거 몇 번 이거 수리하는데 보면 시간 다 간다 진짜. 정신없는 하루. 그래도 엄마에겐 집원군이 있는데요. 첫째 정민입니다. 유일한 아들이지만 집안의 살림꾼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잘 도와줘요? 원래 잘 도와줘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지도 좀 귀찮아해요. 근데 잘 도와줘요. 네. 나 도와줄 땐 잘 도와줘요. 잘 도와줘요. 이럴 땐 야, 든든한 장남이 천군 만마나 다름없습니다. 한바탕 빨래가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인옥 씨. 오늘 소금 작업해. 아이고 이제 뭐가 다른데. 친정 엄마의 맞아. 집이자 인옥 씨의 일터입니다. 두 사람은 6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요. 아이고 엄마가 좋다. 엄마 아니 근데 많이 들어가네. 말도 가져요. 무겁네. 야 엄마 힘세네. 두부와 청국장을 만들어 장터에 판매하는 일입니다. 멋지네. 빵꼭지 신님도 그렇고 잘 봐주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해주세요. 된장 간장 다 맛있게 해주세요. 두부까지.
손맛 좋은 엄마를 도와 공장을 꾸려가고 있는 인옥 씨. 형이 엄마 굵은 게 달아, 작은 자른 게 달아. 아, 굵은 게 더 달다고? 두부 하는 건 좀 큰지 약간 달더라. 두부 만들 콩을 미리 불리는 작업입니다. 아까 힘들다. 함께 일한 지 6년이 되니 이제는 일이 꽤 손에 익었습니다. 택배는 무조건 목요일 만들고요. 그리고 직거래 오프라인 나가는 거는 금요일날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틀로 이제 좀 나뉘어져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10판 1회밖에 안 했는데 요즘은 막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요. 소문이 이제 저희가 두고 만든 지 2011년도부터니까 2017년도까지 이제 횟수가 꽤 되잖아요. 진짜 요즘은 고객들한테 입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절실히 좀 느껴요. 몸은 고되지만 조금씩 사업을 키워가는 재미에 모녀는 더 열심입니다. 한편 방에서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엄마랑 똑같이 일해야 된대. 알바생이니까 짐도 내놔야 되고 손님 오면 네, 짐도 내놔야 되고. 네, 짐 내려다가 손님 없으면 안 되고. 전 해봤잖아, 니. 네. 야, 그럼 네가 방학 동안 정민이가 일을 돕기로 한 건데요. 진짜 웃으면서 친절하게 해야 된다. 할머니하고 악수해야지 이제 계약 성립됐다. 잠깐만. 100분의 10%? 네 달락한 주대. 니도 이제 할머니 원하는 거를 해줘야 되지. 원한대요. 뭐 예를 손님이 오셨다 그럼 물건 좀 들고 차에 좀 실어드리라든지 뭐 이런 건 네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할머니 맞춰줄 수 있지. 악수해서 이제 도장 찍어야지. 자, 네. 자 이제 계약 성립됐대. 됐다. 그거를 이번에 그거. 혼자선 힘에 부치는 두부 만들기. 아, 내일 나는 두부 한 판 따로 사야 될 것 같아. 친정 엄마에게 딸 인옥 씨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저는 옛날에도 보면은 이래 엄마하고 딸하고 이래 뭐 사업하고 막 이랬으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제일 처음에 나가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이 생각을 했고 이제 일을 이제 체계를 잡아가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왜냐 누군가는 전술 받아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모녀의 꿈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마칠 시간. 인옥 씨가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길인데요. 아이고,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정민아, 지연아, 정민이도 오고 다 와. 엄마의 부름에 모여드는 아이들. 야, 기다려. 엄마 먼저 먹어야지. 어? 자, 포크 없는 사람. 여기 있어. 달콤한 간식 시간이네요. 아. 나 이거 다 줘. 나도. 나도. 응? 나도. 내가 나도. 아니야, 나도. 내가. 나, 아니야, 아니야. 딱 내 눈에 과일을 자르기도 전에 줄부터 서 있는 포크들. 아이들 사이에 과일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혜민아, 여기 있다. 혜민아, 여기 있다. 혜민아, 여기 있다. 태빈이 거. 아이고. 태빈이는 한 발 늦었네요. 엄마. 과일 한 조각에 막내 서름이 폭발하고 갑니다. 태빈아 누가 다 먹었어? 누가 다 먹었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씨, 혼낼게. 누가 다 먹었어? 일단 먼저 먹으면 돼요. 룰도 없어요. 일단 맛있는 거는 경쟁이 붙어갖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러운 4살 인생입니다. 칼, 칼. 태빈아 빨리 먹어. 오빠 언니 다 먹는다. 빨리 먹어. 나 그리고 태경이 그다음에 임경이. 남들보다는 조금 많은 다섯. 야, 하지 마.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랍니다. 저기, 아 맞네. 그럼 딴 거 생각해야 되겠다. 넷째, 다섯째는 진짜 안 놀라 그랬어요. 다섯째는 구미 있는 병원은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 차가 낭떠러지게 논두렁에도 처박히고 이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빈이는 그래 뱃속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 나으라는 뜻이구나 생각해서 나왔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넷째 다섯째 안 낳았으면 우리 알폰 받겠노 막 이런 생각해요.
이젠 아이들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유진아 맛있나? 그날 밤 모녀가 아궁이 앞에 앉았는데요. 요거 좀 털어봐. 자, 털고 있어. 요거 털어. 요거 털어. 청국장 콩을 삶는 중입니다. 이게 엄마 잘 마르네. 야가 잘 타네. 서서 우리 밥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된다. 밥 하듯이 그래서 약한 불로 좀 불어가면서 요새 해야 되니까 제일 처음부터 불을 쉬게 하면 안 되지. 탄다. 지금 저희들 한 두 번 한 이틀은 있습니다. 이틀은 거의 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엄마한테 돕다가 우연찮게 또 엄마가 두부를 하게 됐는데 엄마 혼자 하시지 못하니까 같이 있으니까 돕고 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 한 팀이 된 것 같아요. 함께 일하며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진 무녀. 사실 친정 엄마는 애지중지 키운 딸이 다섯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게 반갑지만은 않았답니다. 부모들은 애 많이 놓는 친정 엄마는 안 원할 거예요. 안 원하는데 지금은 좋아요. 다 이제 크고 이런 게 지금 좋고 이게 자꾸 내리사랑 하는 말이 맞아요. 갈수록 이쁘고 그것 때문에 또 웃을 수가 있고. 저는 진짜 엄마하고 같이 누구나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집에서 그냥 주부로만 남아있을 텐데 엄마 덕분에 또 다른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위해서 제가 또 한 걸음 또 나가서 저는 저대로의 또 메이커를 만들어서 지금 또 하고 있는 입장이고.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오남매. 그래, 아빠한테 영상 통화한다. 네. 자, 인사해. 안녕, 안녕. 잠깐만. 안녕. 태빈아, 아빠한테 얘기해봐. 아빠한테 뭐랄까? 아빠야. 아빠! 멀리 천안에 있는 오남매의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언제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아, 1, 5, 1, 9에 만나. 진짜요? 애가? 뽀뽀. 가자. 곧 온다는 아빠의 말에 아이들 신이 났네요. 조경을 하시니까 여름에 장마 끼거나 뭐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올 때도 있고 뭐 3일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만약 일이 많으면 한 달, 두 달 한 번 진짜 어쩔 때는 명절에 한 번 올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기간이 띄엄띄엄이에요. 결혼 12년 차. 부부는 셋째 태경이를 낳은 후 벌써 10년째 주말부부로 떨어져 지내는데요. 오남매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가서 돈 번다는 걸 애들을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아빠한테 왜 안 와 투정 부린다든지 아빠 빨리 와 이런 투정 부리는 건 없어요. 그건 진짜 고마워요. 이해를 해요. 네. 그러나 늘 허전한 남편의 빈자리. 혼자 다섯 아이를 키우는 일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아프거나 막 이럴 때는 정말 혼자서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막내 놓을 때도 아빠가 천안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애기 아빠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출발하니까 오라 하는데 아 그때 진통이 제일 심할 때 이제 가서 이제 차를 혼자 운전해서 그때 구미까지 갔었거든요. 아 그때는 너무 아파서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때는 아 진짜 힘들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애들 4명 있고 막 이러니까 애기 아빠는 제가 딱 놓을 때 도착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앉아서 아빠를 자, 앉아. 대신해 빈자리를 채워주는 오남매. 그만큼 아이들도 조금 빨리 철이 들었는데요. 아이들은 그 흔한 반찬 투정 한 번 없이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뭐든 스스로 잘하는 오남매.
이런 평화에는 숨은 공신이 있는 법이죠. 5남매 중 유일한 아들이자 첫째인 정민이는 육아 도사가 다 됐습니다. 막내 혜빈이는 그런 오빠가 너무 좋은가 봐요. 정민이가 두 살이 되던 해부터 2년 터울로 줄줄이 태어난 동생들. 칭얼대는 동생을 빵끝 웃게 하는 방법쯤은 이미 오래전에 터득했습니다. 안 좋았지? 안 좋았지? 엄마한테 분유 타는 타고 뭐 먹이는 거 배우고 그 재우고 이런 거 배웠어. 기저귀도 갈아봤어? 네. 네, 엄청. 많이? 네. 똥 닦아 봤는데. 길었던 하루가 가고 아이들이 한 방에 모여 누웠습니다. 정민아 사랑해 잘 자. 재현이도 사랑해 잘 자. 태경이도 사랑해 잘 자. 민기도 사랑해 잘 자. 혜빈아 사랑해 잘 자. 나도지 잘 자. 나도지 잘 자. 없지 불 끈다. 아휴 오늘 하루 뒤다. 다음 날 다시 외할머니 집을 찾은 오남매. 두부를 만드는 날이면 온 집안이 들썩들썩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야, 그 깡 손 떨어진다니까. 할머니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요. 자 지금은 뭐 애들 내 행복이지.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뭐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뭐 보물이 좋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쟤들이 최고입니다. 누가 할머니 좋아하는지 빨리 얘 손 들어봐. 할머니 좋아하는 사람. 아 좋아해? 외할머니의 사랑까지 듬뿍 받고 자라는 오남매입니다. 얘들아. 잘 먹어. 자, 우리 한번 떼지. 길이 나는데. 자, 이뻐졌는데. 할머니가 제일 사랑한대. 이뻐져야 된대. 많이 먹어. 미안. 너는 최고 이쁘네. 아유, 이쁘라. 제일 이쁘네. 그렇게 오남매의 밤이 깊어갑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오늘은 직거래 장터에 가져갈 두부를 만드는 날인데요. 주에 한 번은 꼬박 밤을 새야 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만들어야 할 두부가 많은데요. 이럴 때를 대비한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어, 깨알 지금 넣었다. 깨알. 빨리 일어나. 6시. 야, 너 지금 약속, 너 알바 시간이야. 지금 한 시간 오바 됐어. 빨리 일라. 일어나라는 오빠 대신 막내 혜빈이가 일어났네요. 외할머니를 돕기로 약속한 정민이. 도통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엄마의 성화에 결국 일어나긴 했는데 삐죽 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약속을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익숙한 듯 엄마와 외할머니를 도울 준비를 합니다. 어, 미안한데 한여 오빠는 일찍 깨워놓고 네 지금만 일나서 좀 짜증나겠지만 타고난 뿌듯해. 엄마의 위로 한마디에 피식 웃음이 터집니다. 3대가 함께 만드는 두부. 언제 심통이 났었냐는 듯 정민이도 묵묵히 일손을 거드는데요. 진지한 표정에 다부진 손길,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국물 저거 접기랑 그리고 비지 끓는 거랑 그리고 포장하는 거. 아, 그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오. 그럼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같이 했어요? 한 3학년이고 4학년 때부터. 정민이 어린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많이 됩니다. 다 어른 뭐 합니다. 어쩌면 정민이가 할머니의 손맛을 이을 제목일지도 모르겠네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도 좋아요, 바람이고. 혼자 하는 거는 고생인데 지금은 고생이 아니고 또 이게 바라보는 애들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제가 하다 보면 업이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오남매표 두부가 완성되어 갑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